지난 강의들에서 인조네일 연장 시술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. 이번 강의에서는 인조네일이나 젤네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. 우선 시술한 인조네일을 제거해 주셔야 하는데요.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, 드릴을 이용하는 방법. 드릴을 사용하면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네일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 모델부는 젤 제거가 필요한 손입니다. 먼저 좌우 가로로 넓게 비트를 사용해 주겠습니다. 적당한 힘으로 좌우로 번갈아 비트를 움직이며 천천히 표면을 갈아주세요. 너무 한 곳만 집중하며 갈아낼 경우 손톱이 파이거나 손톱 표면이 뜨거워져 손상을